데뷔가 2010년이에요? 네. 네. 그럼 4년 만에 이제 정규앨범이 그렇죠. 나온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좀 정규앨범 빨리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경리 씨. 네. 뭐 드신 거예요, 혼자? 예, 네, 혼자 드시지 마시고. 성질. 예, 예. 본인에게 질문 올 줄 몰랐죠. 예. 정규앨범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닌가? 네. 좀 팬분들도 너무 기다렸는데. 네, 맞아요. 정규앨범 너무, 저기 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한테. 아니, 예. 제 타이밍에는 예? 늦게 나온 게 아닌데. 예. 이제 원래 본 멤버들. 아, 그렇네요. 아, 네. 그렇게 물어봐야겠군요. 네. 이샘 씨? 네. 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네, 저희가 고난이 참 많은 그룹이었죠. 어, 예. 그래. 아직도 랩이 아, 랩 하신 거 아니죠? 아, 랩 시켜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되게 고비가 많았어요. 저희가, 아, 이런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라 그러죠. 아이고, 또 예. 아,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울어? 예. 네. 되게 기적 같은 앨범이죠. 저희가 사실 없어질 위기도 있었고, 멤버가 없어서 이제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도 있었고, 다시 이제 멤버들이 영입이 돼서 9명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4년차 만에 겨우 정규 앨범을 내게 된 거죠. 되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네요. 네.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실 요즘에 정규를 내는 가수분들이 많이 없어서 싱글로 계속 찾아뵀다가 팬들을 위해서 정규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형식적인 것이 와 솔직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오늘 솔직히 탈탈 털릴 준비 되셨죠? 네, 자 다 털어주세요 그냥. 아니 첫 번째 절규 앨범이라 절규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절규했죠? 예. 정규 앨범이라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5개월? 5개월? 3개월? 아, 너무 격차 크잖아요. 5개월, 3개월은? 저희가 와일드라는 곡을 활동하면서도 준비를 했지만 곡 안에 있는 곡 중에 이제 1년 전에 녹음한 곡도 있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곡들인데 이제 그 준비해온 곡 중에 이건 정말 나인뮤직스의 색깔이다 하는 곡들을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거라서 딱히 얼마큼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4년 동안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 이번 앨범 수록 곡 11곡 전부 정말 좋아요. 이게 다 신곡이라면서요. 네. 요즘 이렇게 신곡만 신는 거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싱글로 11곡 내다가 11곡 모아서 정규 네, 이렇게 그럼요. 내시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은 건입니다. 이 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얘 누구예요? 나 아니야. 개구리 누구예요? 자 세라 씨. 네, 아 제가 원래 곡 소개 담당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요. 개구리를 키우시나 봐요. 자, 진짜 쪽팔. 개구리 나와주세요. 예. 네. 아 저희 곡 건은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당한 여성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쭈삣쭈삣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다가오라는 직설적인 여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가사에 좀 뭐. 빵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아니야. 아, 그럼 안 나와요? 약간 빵야. 민기적 만지작인데 어떻게 들어보시면은 상상에 맡길게 약간 조금 야릇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멤버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원 씨 혼자 야릇한 혼자 지은 것 같아요. 아니 혼자 야릇하게 느낀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솔직히 좀 가사만 딱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만지작 부분만 반복이 돼서 깜짝 놀랬다가 그다음에 옷깃만 만지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하게 되네요. 내가 조금 멀리 갔구나. 예, 맞아요. 불순했구나 생각이. 예.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갑자기 나르는 포즈. 깜짝 놀랐어요. 아홉 분이서 앞에는 앉아서 뒤에는 서가지고 날아가지. 기신 분들이 막 다 날아가요. 예. 저희보다 이거 잘하셨구나. 다 보죠. 아무래도. 예. 선배님 짱.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 신동 오빠를 위한 미션 들어갑니까? 예. 지난번에. 맞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여러분, 타이틀곡 들어야죠. 네네. 아,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나 씨 만났었나? 아니, 현아 씨 만났나? 저요. 예, 죄송합니다. 예, 혜미 씨.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죠? 그래서 생방 중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네. 맞아요. 뭐 하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해외 스케줄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뭐 할까요? 네. 미션 재밌겠는데요? 뭐 할까요? 음악 나오는 동안에 생각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음악부터 듣고 올게요. 나인뮤직스의 Gone 듣고 올게요.